자, 그리고 다저스가 오늘 요 얘기 아직 안 했거든요. 네. 다저스가 오늘 볼티모어를 7-3으로 잡고 드디어 7년 연속 지구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이 7년 연속 우승으로 2013년부터 다저스가 지구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이 이 매직 넘버 그 7년 동안 매직 넘버를 제일 빨리 줄인 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전력이 여태까지 7년 중에서 제일 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월드 시리즈 지난 2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 네. 올해 방점을 찍어야지 또 올해가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뷸러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실점 3진 11개 솎아내면서 이제 203진도 또 돌파를 네. 했고 좀 프리즈 선수 잘했죠. 럭스 선수도 그동안 굉장히 부진하다가 그렇죠. 오늘 데뷔 첫 홈런 쳤습니다. 네. 그리고 4타수 3안타 3안타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네. 이제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오늘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하체가 좀 많이 고정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근TV님 휴스턴이 우승할 기세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양키스와 휴스턴 그리고 이 내셔널 리그에서는 다저스가 유력한 이 네. 뭐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다저스가 지난 2년 연속으로 월드시리즈 준우승에 그쳤는데 올 시즌은 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일단 준우승 안 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전에 탈락. 탈락한다? 월드시리즈도 못 간다? 그 전에 탈락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근데 뭐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했고 오늘 컵스 하는 거 보니까 네. 컵스랑 디비전 붙어야지 워싱턴을 붙으면은 쉽지 않다. 힘들다. 아~ 네. 선발이 거기가 더 좋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커쇼, 류현진, 빌로 다 오늘 빌로 그나마 조금 잘 던졌지만 네. 그쪽 선발 1, 2, 3 선발이 더 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셔저, 스트라스버, 코빈까지. 네. 그래서 대단하네. 걔네랑 붙으면 쉽지가 않은데 네. 근데 그 텍사스 컵스는 네. 그 다르비시 유가 요즘 괜찮지만 네. 네. 나머지들이 다 오늘 퀸타나 보세요. 퀸타나, 핸드릭스, 네. 레스터 다 별로잖아요. 다 지금. 나이도 많이 먹었고 네.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컵스랑 붙으면 이제 여기는 올라갈 것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챔피언 시리즈에서 카디널스 대 애틀란타 누가 올라와도 야 여기 쉽지가 않아요. 않겠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월드 시리즈도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가능성을 좀 말씀드린 네. 것 같고 이 역시 현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뒷문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다저스가 선발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네. 불펜은 좀 탄탄해. 의외로 괜찮았어요. 의외로 네.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 대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월드시리즈 우승이란 대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좀 네.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류현진 선수의 호투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류현진, 뷸러 컷쇼로 이어지는 이 원투쓰리 펀치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포스트 시즌에 할만할 텐데 류현진 선수가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다저스의 선발진이 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이 다저스 포스트 시즌의 키 뭐 류현진 선수가 쥐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쥐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저 오늘 몇 경기예요? 136 경기인가? 146경기. 네. 그러니까 16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애틀랜타 뒤집히면 안 돼요. 그래서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내셔널 챔피언 시리즈까지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서 양키스나 휴스턴이 그거 끝까지 봐야 되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월드 시리즈. 지금 제가 답을 해 드리고 있어요. 에메빌러버 님. 예. 그러니까 홈 이점은 승률 높은 팀이 네. 계속 그렇죠. 가는 거니까. 네. 네. 예. 지금 양키스랑 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다 졌어요. 그러면서 이 다저스가 한 경기 차 따라잡은 거거든요. 이제 또 뭐 16경기 남았으니까 기왕이면 전체 승률 1위를 하는 게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저스 이 선발진들이 또 홈에서 네. 워낙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양키스와 휴스턴 전력이 정말 강한 팀이잖아요. 네. 좀 비슷하게 비벼보려면 그래도 홈에서 좀 많이 맞붙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디비전 챔피언도 팀 승률 따지나요? MHJ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디비전도 네, 따지죠.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시드가 있어요. 시드. 예, 지금 현재라면 다저스가 1번 시드, 애틀랜타가 2번, 3번이 세인트루이스, 4번이 이제 와카 단판전에서 네. 이긴 팀이 올라오는 네, 거니까 네. 그렇게 돼. 그러면 4번 시드하고 1번하고 붙고 2번하고 3번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승률이 중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7년을 했잖아요. 네. 다저스가 7년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도 선수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았어요. 약간 저도 네. 그런 느낌이 네. 좀 들었어요. 뭐 이 가운데에서 이 샴페인 터뜨릴 때나 좀 즐거워하고 다들 뭐 몇 년 하던 건데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네.
올해는 휴스턴보다 양키스가 설적도 우위라고 봅니다. MHJ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가요? 오늘 휴스턴이 아무래도 이 마일리 선수가 오클랜드에 완전 두드려 맞아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드셨나? 0.1이닝 동안 7실점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경기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5실점을 했으니까 최근 두 경기에서 0.1이닝 12실점. 네, 원래대로 돌아갔네, 마일리가. 마일리가 진짜 올 시즌에는 좀 황골탈퇴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다시 예전의 마일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두 경기 이전에 3.06에서 3.74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승이고요. 근데 이게 마일리가 지난해 80.2이닝 동안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2.57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56이닝이 되면서 이렇게 무너졌다는 게 역시 이닝이 두 배 이상 느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저는 류현진 선수 생각도 조금 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도 지난해 82.1이닝을 던졌는데 올해는 벌써 161.2이닝을 던졌잖아요. 네. 이 마일리 선수랑 좀 비슷하게 이닝 증가 폭이 굉장히 컸는데 네. 아주 부진한 것. 이번에는 꼭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의견은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작년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부상자가 80이닝 던졌다. 올해 뭐 그러니까 물론 많이 늘어나면은 부담되죠. 80인 던졌으면 한 100인만 던져 그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절대 아니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지금에 와서 퍼진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름이고 저 힘겹게 달려왔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벌렌더니 셔저니 뭐 디그룹 이런 애들이 대단한 거죠. 네. 아, 진짜 이 시즌 끝까지 쭉 이어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이런 않다. 거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